커피 맛있어? 그냥 그래. 그냥 이렇게 드립으로 자동으로 내리는 커피 같아. 커피 고팠어? 어, 아침에 커피를 안 먹었더니 정신을 못 차리겠어. 어쩌지 커피를 안 먹더라. 아. 아닌데? 좀 진한데? 진하긴 한데 커피가 무슨 맛이 없는데? 그냥 커피니까 맛있는 거야. 아니 그럼 괜찮은데? 그래? 컨디션 안 좋은가 봐. 그런가? 커피 맛이 안 느껴져 좀. 맛은 괜찮은 것 같은데. 글쎄 여기 분위기가 뭐가 그렇게 좋을까? 그러니까 왜 유명하다고 그랬지 여기가? 분위기는 평범한데 음식이 맛있나? 음식이 되게 푸짐하게 나와요 보니까. 예약을 안 하면 자리가 없을 정도 사람이 많은가 봐. 그러게. 그렇지? 음식이 되게 푸짐해 보여. 맛이 어쩔지 모르겠어. 맛은 어쩔지 모르겠는데 지금 예약 안 하면 저렇게 돌아가잖아 지금. 우리가 다행히 마지막 예약 없이 온 손님인가 봐. 손님 되게 많네. 그러게. 기대된다 음식이 어떻게 되나. 맛이 어떨지. 양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우리 점심 어떡하지? 너무 많이 나오면? 와, 음식 근사하게 나온다? 우리 뭐 시켰어요? 브런치 세트. 브런치 1인용. 스테이크? 브런치. 브런치 치면 너무 부담스러운데? 너무 많다. 자, 맛있게 드세요. 너무 맛있게 먹읍시다. 오늘 오랜만에 저기 오토 캠핑장 왔는데, 오토 캠핑장 안에 이렇게 예쁜 그 가든이 있어요. 이제 가든에서 지금 점심 식사하고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캠핑장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현희님이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요. 표정이 이건 뭐야? 치즈하고 토마토. 둘이 와인 안주로 잘 먹는 거잖아요. 카프리제. 그러죠? 토마토 카프리제. 아. 스테이크 어때? 고기? 아직 안 먹어봤어. 스테이크. 아직 안 먹어봤어? 응. 이건 뭘까? 요구르트. 아, 요구르트. 요구르트에다가 각종 견과류가 섞여 있구나. 그렇지? 그 다음에 이것은? 빵에다가 샐러드, 야채 샐러드. 마요네즈 같은 거. 그런 거거든요. 하나씩 먹는 거야? 이렇게 꼬치로 되어 있어요, 꼬치. 이거 보니까 옛날에 키르기스스탄 갔을 때 먹었던 샤슬리 생각나요. 엄청 큰 꼬치였는데. 여기다가 소스를. 이게 바질 같아. 바질 소스 같고 바질 소스? 아직 안 먹어봤는데 얘는 그냥 타르타르 소스 같고. 바질이야. 맛있어? 스테이크 한번 먹어봐. 꼬치? 사슬릭처럼 나온다. 꼬치네. 꼬치야. 비싼 값을 하네.
더 뜨겠지? 응. 아니, 안 뜨거? 안 뜨겠지? 아프다. 캔버스는 요런 데다가 그림 같은 거를 조각도 넣고 그때 화랫대도 그랬잖아. 조각 넣고 여기 또 그림 그 유리에다가 그림도 넣고. 캠피스트 시그니처. 응 그런가 봐. 어우 뜨겁네. 뜨거울 정도로 따뜻하네. 어때 따뜻하지? 어 너무 뜨겁다. 뜨거워? 어. 발을 이쪽 저쪽 옮기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완전 주철이 돼가지고 열을 엄청 많이 받아. 진짜 따뜻해. 화목난로 처음 써봤는데 그래서 아직은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여기 양쪽으로 우아래 공기 조절하는 것이 다 되어 있고 이쪽 그 재받침대도 있고 일단 강염유리? 강염유리라거나 강열유리? 이게 독일산 유리래. 700도씨까지 버틸 수 있는 유리. 수입해서 쓰신다고 하더라고. 불멍하면서 밋밋한 것보다 그림이 있으니까 그렇지 훨씬 인디언이 막 춤추는 하루도 되게 아니 스토브 화목난로라고 그러지 되게 따뜻하다 이거. 아니 그리고 무겁지만 않으면 화로대보다 얘를 갖고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아. 화로대도 무거운데 이게 거의 더 무겁지. 어, 왜냐면 그 굉장히 위생적이야. 재도 안 날리고 옷을 빵꺼낼 일도 없어. 바깥으로 안 추니까. 화목난로가 따뜻해서 그런가? 그렇게 춥지 않네? 생각보다 그러네요. 오늘 굉장히 추운 날씨인데. 기온이 되게 낮다 그래서 걱정 많이 했는데. 좋다. 화로대는 막 불이 위로 올라오니까 조금 위험한데. 불안해. 이건 딱히 불 피워놓고 여기서 간단하게 음식 해먹고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오늘 저녁에 많이 올려나? 사람들이? 너무 없으니까 좀. 장박은 자주 와. 다 텐트를 쳐놨으니까. 그러겠지? 모갈 것만 가지고 쉽게 오거든. 근데 이게 텐트 안에서 홀잭 만들지 않으면 위험해. 그럴 것 같아. 왜냐면 다른 것보다도 그 불티 같은 것도 날리거든. 그래가지고 텐트가 많이 이렇게 구멍이 난대. 그렇구나. 그래서 정말 이거 관리를 잘 해야 돼. 장박이 장점도 많은데 단점도 많아. 아까 자기 말한 것처럼 여러 군데 못 다니잖아. 그게 첫 번째일 것 같아. 그 대신 뭐 설치나 뭐 이런 것들이 하지 않으니까 옮기고. 편하지. 그러면 한 해 장박하면은 거의 못 쓴다고 봐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텐트 거의 버릴 폭 잡고 장박을 하거나 중고 텐트 사가지고 쌈박 쓰고 버리거나 그렇게 해야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단점 또 있겠어. 다른 캠핑장 가서 다른 뷰를 본다거나 다른 새로운 느낌을 받지는 못할 것 같아. 다만 그냥 쉬고 갔고 편하게 추우니까 편하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 그거 하나지. 그럴 것 같아. 장박 비운 거 비싸. 저쪽에 지금 사람들 들었나? 그런 것 같아. 아까 막 팩 박는 소리 나던데? 그랬어? 저 라인에 불이 들어오는데? 그래? 불이 켜있어. 코딱지야, 콧물이야. 막 하얗게 붙었어. 뭐야? 화장진 같다. 아까 코 닦고 나서. 화장진이야? 응. 조심해. 이쪽은 너무 더워. 뜨거워. 이쪽이 좀 낫다. 가스오브스키 우동. 우동부터? 국물부터 먼저 만들겠습니다. 아니 아니래요 여보. 같이 누래. 면하고 끓어올리면 면하고 소스 넣고 다 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건더기하고 야채 그건 누래. 삼겹살도 생강하고 먹으니까 맛있었어? 거기 옆에 같이 나요 과일이랑. 김장김치 가져왔지? 이럴까 이제? 끓기 시작한대. 바글바글. 면하고 소스 가위를 잘라. 가스오 소스하고 소 소스야? 아니 가스오 소스를 넣어. 어우 물이 뜨거라. 뜨겁지 물은. 오 고기 허브 잘 익어.
허벅 뜨거워. 맛있어? 김장 맛있어. 응? 엄마 김장 최고야. 김장 김치 딱 집에서 손으로 찢어갖고 김치통에다 절반만 잘라갖고 손으로 뚝뚝 뜯어갖고 오니. 아 그러긴 하겠네. 날이 차가워서. 400g도 안 되는 것 같은데. 310몇 g인데. 우리가 워낙 양이 적어서 힘내가지고 먹을 때까지만 먹어. 난 소시지만 먹고. 먹을 때까지만 먹어. 못 먹겠어. 아, 전 고기 먹지 소시지를 먹어. 그러니까 고기를 못 먹지. 아니 우리 삼겹살 안 먹는데 저번에 혼자 찾아갈 때? 찾아갈 때 카이지 삼겹살. 이거. 이거 생강에다 먹으니까 생강이 너무 느끼함을 막아줘가지고 되게 맛있더라고. 하목난로에서 벗어난 순간 춥더니 그러게 들어오니까 따뜻하지 그죠? 하목난로에서 있다가 들어오니까 너무 춥더라. 메리 크리스마스. 해봐. 메리 크리스마스. 오랜만에 캠핑 오지 당신? 오토 캠핑장은 지금 한 달 만에 온 것 같은데? 우리 거기 가고 나서 처음이지 나라? 거기 뭐지? 캐러반? 미니 캐러반? 황토와들꽃 세상? 황토와들꽃 세상. 거기가 내가 올해 마지막으로 갔던 캠핑장이야. 올해 마지막은 여기가 될 수도 있지. 그러겠네. 진짜 조용하네. 올해는 또 명절 분위기, 명절이라고 해야 되나?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안 나. 그런가? 정치도 어지럽고. 그렇게 월드컵이 있어서 그럴 거야. 월드컵? 월드컵 그 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월드컵도 뭐 다 끝났는데 뭐. 이제 우승만 남았지. 이태원 참사도 있고 그래가지고. 맞아. 좀 그런 그 들뜬 분위기가 아니고. 경기도 안 좋고 다 안 좋으니까. 그런 것 같아. 내년에는 잘. 돼야 될 텐데. 언제 쪽 개구야? 언제 쪽 개구인지 모르겠네. 이 사람도 누가 이 사람도 죽었어. 누구지? 김영곤이라고. 아 맞아. 알았어? 일내렸어. 옛날인가 봤지. 뭐다 말았어 근데. 멈추는 것 같아. 우리 철수할 때 좀 편하라고. I can hear it in your voice.
though you haven't said that much. Through an empty bottle, I can see it all so clear. All these broken pieces.